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영상 촬영을 하다 보면 많은 양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대본을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많은 양의 대본을 전부 숙지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대본을 본다고 해도 내용이 어려운 경우에 암기가 쉽지 않고, 카메라 옆에다가 대본을 두고 촬영을 한다고 해도 시선이 옆으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대본을 보고 다시 카메라 렌즈를 바라봐야 하죠. 이 경우에 사용하는 게 이제 카메라 렌즈 앞에 텍스트가 들어갈 수 있게 하는 프롬프터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도 이 프롬프터를 쓰고 있는데요. 캐널훗에서 나온 16인치 프롬프터입니다. 근데 가격이 무려 40만 원입니다. 가격이 상당하기 때문에 선뜻 구매하기가 좀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유튜브 촬영을 할 때만 좀 사용할 거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큰 돈을 들여가면서 구매를 해야 하나 생각을 하다가 바로 이 피롤드에서 나온 6만 원짜리 프롬프터가 알리에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렇게 큰게 필요하지도 않고, 또 스마트폰만 거치하면은 충분하겠다 싶을 정도였기 때문에, 이거 6만 원짜리인데 쓸만하면은 40만 원짜리보다 훨씬 괜찮겠는데? 게다가 또 피롤드라고 하니까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사실 외관상의 이런 튼튼한 알루미늄 바디, 뭐 견고한 경고성, 뭐 휴대성? 아, 휴대성은 아니지. 견고한 마감 처리 같은 것들은 사실 당연히 가격 차이가 크게 나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반 유튜브를 찍을 때나 좀 소규모로 쓸 때, 요 작은 사이즈로 해도 쓸만한가? 그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게다가 또 이제 카메라 렌즈 앞에 유리가 하나 더 씌워지는 거다 보니까 화질 저하가 심하진 않을까? 뭔가 렌즈 앞 부분이 비치진 않을까? 그런 차이를 한번 실사용기 느낌으로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에서 비교해 보시고, 나는 카메라 앞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대본을 항상 외우기가 너무 힘들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구매를 고려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한번 프롬프터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환경은 우리가 자연광 스튜디오에 있는 것처럼 좀 밝은 낮에, 이렇게 주변에 빛도 있고 위에 조명도 있고 이런 낮에 이 프롬프터가 잘 보이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캐널훗에서 나온 40만 원짜리 비싼 프롬프터입니다. 지금 텍스트를 띄워놨고 이 앞에 글자는 이 화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프롬프터를 설치하지 않았을 때나 화질이나 색감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씨는 굉장히 잘 보여요. 자, 두 번째로 비네팅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앞에 유리를 하나 더 떼는 만큼, 그리고 주변에 가림막이 있는 만큼, 특히 프롬프터는 렌즈의 화각에 따라서 주변에 비네팅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렌즈는 24백으로 껴놓은 상태인데요. 한번 광각단에서 비네팅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즈의 줌을 당겼다가 풀어볼게요. 지금은 보시면 한 35mm 정도의 화각이고, 프롬프터를 보통 쓸 때 최소 35mm까지는 돼야지 비네팅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24mm를 한번 더 당겨 볼게요. 이게 24mm. 육안으로 봤을 때는 크게 비네팅이 생기는 것 같진 않네요. 줌을 당기다가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 캐널훗 프롬프터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 프롬프터 안에 카메라가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줌렌즈는 코가 튀어나오잖아요. 이 앞에 있는 유리랑 닿아버리는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카메라를 이렇게 뒤로 당겨줘야 하는 조금 번거로움이 있는 편입니다. 6만원짜리 피롤드에서 나온 프롬프터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필월드에서 나온 6만원짜리 저렴한 프롬프터로 한번 갈아 끼워 봤습니다. 일단 프롬프터가 작은 만큼 뭐 스마트폰을 거치해야 하고 태블릿을 거치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이 정도 가까운 거리면 뭐 크게 글씨를 보는데 큰 지장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글씨는 이 정도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롬프터를 끼지 않은 상태의 화질과 저렴한 6만원짜리 필월드 프롬프터를 낀 상태 의 화질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필월드 프롬프터의 비네팅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한번 24mm 제일 광각으로 뒀을 때 비네팅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비네팅에 대해서 먼저 보여드리기 전에
이 피로월드의 프롬프터의 장점은 렌즈 앞에 붙이는 거다 보니까 유리랑 렌즈 줌 튀어나오는 이 코어 길이에 따른 간섭이 없어요. 그냥 줌을 당기면 같이 움직이니까 이건 오히려 피로월드가 좀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한번 비네팅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24mm로 당겼는데 한번 이 프롬프터를 쓰지 않은 상태와 프롬프터를 쓴 상태의 비네팅 상태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피로월드 프롬프터는 탈착이 정말 쉬워요. 이 상태에서 그냥 빼면 됩니다. 이게 프롬프터를 낄 때 뺄 때 너무 번거로우면 사실 쓰기가 굉장히 좀 피곤해지는데 이런 탈착이 쉽다는 거는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가격의 가치가 있는지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아이패드를 두고 글씨를 좀 더 크게 볼 수 있다 라는 장점으로 봐서는 이게 좀 더 좋을 수 있지만 휴대성이 좋고 그리고 크게 화질 저하가 없다면 그냥 간단하게 지금 제가 이 유튜브를 촬영하고 있는 정도의 거리 뭐 엄청 먼 거리가 아니라 스마트폰 글씨도 적당히 보이는 거리라면 오히려 이게 더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뭐 끼우는 것도 굉장히 쉽고 편하고 게다가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저는 무거운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특히 이게 알루미늄이라서 진짜 무거워요. 카메라를 끼고 뺄 때도 정말 한 세월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무거운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프롬프터는 제가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혹시 뭐 구매하실 분들은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